222페이지 피면 되죠, 여러분들은. 자, 처음에 1번부터 들어가. 자, there is 있습니다. something이니까 무언가가 있습니다. morally 도덕적으로 repulsive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럼 여기 좀 보자. 지금 repulsive의 단어가 이렇게 이제 주어졌는데, 근데 좀 이따 서울시 문제도 풀면은 그 현상이 나타날 거야, 그죠? 전반적으로 단어의 뭐 어휘 문제든 독해 문제든 일정한 단어가 이렇게 선택이 들어올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80-90% 정도는 아는 단어들의 배열일 거야. 근데 한 10-20%는 항상 어떤 이런 식으로 모르는 단어 제시가 됐겠죠, 그럼, 그제? 다 아는 단어다. 아이, 그거는 기대 못하지 뭐, 그죠?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제시가 됐을 때는 천상 어원을 보고 최대한 단어의 느낌을 가져가는 수밖에는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 보여? 리하고 풀 이렇게 쪼개 되겠죠, 그럼, 그죠? 근데 이 단어에서의 강한 느낌을 주는 거는 리라는 접두사, 그제? 풀이야 뭐 잡아다니는 의미니까. 리의 접두사 의미가 뭐라 그랬어? 다시의 의미도 있고 뒤로, 그제? 뒤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repulsive한 거는 도덕적으로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부정적일 거야, 그지? 리, 그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제 이렇게 단어를 추론하고 느낄 수 있는 이해 능력이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주어진 답 중에서 우리 이 단어는 많이 봤지, 뭐 disgusted, 그지? 역겨운. 이 단어는 우리 어느 수고할 때 많이 봤었지? 뭔가가 역겹다, disgusted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어느 수고할 때 많이 했어? 왜? 이 수고도 문제 많이 됐던 거잖아. 뭐? 에이, 참말로. Be better with them. 에이, 요 수고할 때 be better with. 이 수고할 때 많이 disgusted 단어 제시했잖아. 역겨운, 실증 나는. 그잖아. 그래서 be better with라는 요 수고를 할 때 disgusted에서 동의어로서 참 많이 정했던 단어 아니야? 그다이야. 이 단어 모르면 이건 공부 안 한 거죠. 일본의 exhaust는 뭐 다 써버리다, 고갈시키다. 3번의 dominate는 지배하다, 장악하다. 돔이 하우스 의미라 그랬잖아. enormous의 단어는 정상적인 걸 벗어난 거니까 대단한, 엄청난 이런 의미라 그랬지. 됐어? 그러면 도덕적으로 repulsive하다라는 것은 disgusting의 단어로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지. 1번 답이 되겠지. 자, 여기 좀 봐봐. 좀 이따 서울시 문제 풀 때도 이 현상이 나타나, 몇 단어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some repulsive를 암기하겠습니다. 에이, 한계가 있어. 응?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니면 다른 단어도 제시되겠지 뭐, 그죠?
그래서 선생님 거듭 얘기지만 단어 문제에 관한 단어와 엉킨 부분은 모르는 단어 항상 예측하고 최대한 어원복은 느끼는 정도, 그치? 어느 정도의 단어의 느낌을 가져가는 거. 이게 철저하게 이렇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내일 국가직 시험에서도 그러겠지 뭐, 그치? 이 현상 나타나겠지 뭐. 자, 2번 들어가자. 2번은 워낙 많이 해서 찝자 뭐 그럼 뭐 슬러그시의 슬러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 민달팽이. 그래서 슬러그시의 단어는 달팽이 같아요라는 의미로서 느려 터지거나 무기력한 거라 그랬지. 워낙 많이 해서 뭐 리스트레스 목록이 없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덜하지. 리스트레스, 그치? 근데 슬러그시 단어로 해서 우리가 어느 단어를 많이 또 제시했었나? 죽은 듯이 늘어져 있습니다. Lethargy, 레테, 죽음의가, 그치? 무기력한 애 또? 그지? 이렇게 죽음의 강의 의미도 있고 길게 늘어져 있다래 있잖아. 뭐 랭기드 에이 그잖아.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롱롱 무기력한 그제. 따뜻따뜻하다는 단어가 뭐라 그랬지? 루크웜. 요 루크의 어원도 따뜻한 거. 그래서 루크웜의 단어가 따뜻따뜻. 그러니까 아무래도 늘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 뭐. 무기력한 겁니다. 3번 문제 가자. 근데 3번 수거는 답이 금방 나왔어야 돼. 워낙 많이 접하는 수거라서 뭐. After several months delay, 몇 달이 지연된 후, Chief Commander는 결심했습니다. Take the bull by the horns 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짝구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황소의 뿔을 잡는 거라 그러지 않았어? 이 수거는 많이 했었잖아. 겁튼 글이 없다, 그치? 황소의 뿔을 잡는 건 진짜 겁 없는 거지. 그지 않냐? 오케이. 몇번 답이야? 1번의 페이스 프로그램 다일렉 직접적이고 그지 다일렉트리하게 문제를 직면하다. 그러니까 뭔가 용감한 걸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 다일렉트리 대신에 브레이블리 단어도 많이 주지 않았나? 용감하게 브레이블리, 브레이브 브레이브. 그 단어 자리에 요거 많이 줬었죠, 여러분들. 그제? 그래. 이 답은 찾아냈어야 된다. 그러면 그세 문제 중에서 결국 1번이 관건이었던 것 같아. 그치? 리펄스브, 그치? 그 다음. 자, 4번 들어가야죠. It seems that 동그라미 쳐주고 인것 같습니다. 뭐? Pure, 비즈니스맨. 퓨니까 부정으로 해석해야지. 기업가들이 거의 파티스페이트에는 참석하다 참여하다는 거 아니야? 어디에? 체리티는 자선, 볼은 무도회나 이런 걸 얘기하지 뭐. 포더, 스트리트 칠드런,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Otherwise의 연결사 부사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자, otherwise의 의미가 뭐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요게 if not의 의미를 갖는 부사 아니야? 걔가 if절 대신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뒤에 이제 주절의 형태가 왔어야 되지 않니? 뭐와 뭐니 가로 이렇게 이제 주절이 와야 되는데, 근데 앞에 문장에 있어서 시제가 participate in이니까 과거잖아. 그럼 무슨 사실에 반대가 돼야 돼? 과거 사실에 반대가 되지 뭐.
아니 이거 봐봐. 이거 봐. 에이 그잖아. 일정한 문장 나오고 otherwise의 부사 들어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if not의 절을 대신하는 부사. 근데 앞에는 당연히 직설법이야 가정법이야. 이건 직설법으로 알지? 그치? 그리고 이게 이제 가정법의 조건절이니까 여기는 가정법의 무슨 절로 와야 돼? 주절. 가정법 주절의 형태로 와야지. 맞지? 이 그잖아. Otherwise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가직설법, Otherwise가 if not의 조건절, 뒤에가 가정법의 주절. 이렇게 빠져 이제 그죠? 나 앞에가 지금 직설법 무슨 시제야? 과거. 그러면 뒤에는 과거 사실의 반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과거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뭐? 과거 완료. 과거 완료의 주절이 뭐지? 과거 조동사 have bp. 됐나? 근데 문제는 과거 조동사 have bp가 1, 4번 두 개 있잖아. would have bp? might have bp. 차이가 뭐지? 능동태 수동태 차이 아니야? 1번 수동태 bp. 4번 능동태 진행시제 능동이지 그지? 그러면 주어가 머니가 어떤 입장인지 보면 되잖아. 머니는 모아쳐 좀 더 많은 돈이 모아졌을 텐데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태로 가야 돼? 수동태로 가야지. 수동태. 1번 괜찮다. would have been raised 그지? 됐나? 자 여기 좀 보자. 여기다 여기 보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otherwise를 끼고 문제를 묻는 문제가 혹시 있다면 이런 폼으로 딱 세팅을 시켜면 직설법 조건절 대신하고 주절 가정법 그치? 그러니까 요 폼으로 푸는 거야. 요 폼으로 하면 맞나?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좀 더 서울시 문제 품은 알겠지만 문법은 그냥 스미 시킨 대로만 해. 딱딱 집어준 대로만 탁탁 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머리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요 otherwise 요 틀로 보면 딱 돼. 자, 5번 문제로 가자. 다음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라. The type of crime. carried away가 줄이 쳐졌네. 동사 ed 줄이 쳐졌으면 어떡하라 그랬어?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생각해 보라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동사가 있나 없나 빨리 보면 되잖아. 있지? 어디에? 뒤에? is. 두 줄 쳐. 그러면 이 carried는 동사로 보면 안 되지. 뭐로 봐야 돼? 과거 분사. 그래서 앞쪽에 climb 쪽으로 걸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1번의 carried away 경우는 뭐만 따지면 돼? 현재 분사가 맞나? 과거 분사가 맞나? 이것만 따지면 되잖아. 됐어? 그러면 뒤에 목적어 있나 없나 보면 쉽지 뭐. 만약에 목적어 있다면 캐리 하는 거고 목적어 없으면 캐리 되어지는 거지 뭐. 그죠? 맞나? 목적어 없지? 그러니까 캐리도 되어진 거 어때? 맞지 뭐. 됐어? 자 여기 머리 들고 자 들어. 시험장에서 이렇게 ED가 딱 줄이 쳐지면 스미 얘기하는 요 지금 문제의 어떤 생각의 순서대로 접근하란 말이야. 과거 동사인가? 과거 분사인가? 동사 있나 없나? 그치? 과거 분사로 규정이 되면 과거 분사 쓴 게 맞나? 현재 분사 써야 되지 않나? 그럼 뒤에 목적어 있나 보는 것도 방법이 있잖아. 있어. 그럼 하는 거고. 없어. 되어지는 거고. 그치? 이렇게 탁탁 들어가면 되잖아.
됐어? 불러봐. 범죄 유형이지. Carried by William Benson. 윌리엄 빈슨에 의해서 자행되어지고 이루어진 범죄 유형은 이렇게 돼있지, 그치? 이다. 전적으로 컨템프티블하다. And 동그라미 쳐주고. 이번의 경우는 어디다 줄을 쳤어? 이번의 경우는 어디 줄을 쳤나? 형용사 줄을 치지 않았니? 그럼 품사 뭐 보는 거야? 형용사, 부사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그치? Contemptible의 단어는 뭐 별다른 의미 있는 현사는 아니잖아. 뭐 이게 문법적인 임팩트가 있는 현사는 아니잖니, 그치? 그럼 뭐만 보면 돼? 형용사과 부사과, 그치? 근데 요거는 쉽게 판단할 수 있었지롬. 앞에 is 비동사잖아. 몇형식 동사야? 2형식 동사지 뭐. 형용사 쓴 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 앞에 utterly는 contemptible로 걸어주면 되고, 그치? 전적으로 경멸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치? 됐나? and 그리고 Among the most upsetting poor victims, victims는 희생자들이지. 사이에서 가장 upsetting한, 그지, 혼란스러운 거 희생자들에게 있어서, 그지. Come to terms with는 딱 하나 본 것밖에 없어. 이거는 줄도 딱 그렇게 쳤잖아. 뭐 상호 복수. Term의 단어가 복수된 거 보는 거 아니야? 에이, 그잖아. 사이가 좋습니다. Beyond good, terms with. 협상하다. Come to terms with. 타협하고 협상하다. 복수된 거 보는 거잖아. 친구를 사귀다. Make friends with. 그치? 교대하다. Take turns. 됐나? 그런 상호복수 본 거지 뭐. 그러니까 희생자들이 타협하고 협상할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 유형이는 he target the monster vulnerable people. 그는 타켓을 했습니다. 가장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 vulnerable의 형용사는 우리 어휘 문제로도 참 많이 했던 단어 아니었나? 동요가 뭐였나? susceptible. susceptible의 형용사 하면서 동요 많이 잡았던 거 아니야? 상처받기 쉬운. 그치? 근데 여기도 vulnerable의 단어는 어떤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형용사야 아니야? 아니지. vulnerable의 단어 의미는 중요할지 몰라도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현사는 아니잖아. 그럼 뭐 봐? 품사 보는 거지 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걸었어야 돼? people 쪽으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형용사 붙인 거 어때? 괜찮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봐봐. 자, 그럼. 자, 머리 뜯어. 지금 여기 봐. 지금 1, 2, 3, 4번을 쭉 우리가 판단해 오면서 문법적으로 쭉 적거리 들어가면서 생각해야 될 걸 쭉 생각해 왔잖아. 근데 지금 하자가 있니 없니? 하자를 지금 못 발견하고 있잖아. 그러면 스미 이제 항상 문법 문제 풀 때 마지막은 뭐 하라 그랬어? 해석으로 마무리 지라 그랬지, 그치? 이게 문법적인 정리가 됐는데 답을 못 찾겠는 거야. 그럼 마지막 해석으로 딱 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1번부터 들어가 봐. 범죄 유형인데 윌리엄 빈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행하여진 범죄.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에이, 그럼 이게 틀렸지, 얘들아. 이루다 행하다가 뭐니? 캐리 아웃이잖아. 에이, 캐리 아웃의 표는 뭔가 이행하다, 실행하다, 이런 임플리먼트 단어 동요였었잖아. 여기 봐. 우리 어휘 정리할 때
빈데다가 채워주는 겁니다. 임플리먼트, 그치? 뭔가 이행하다, 실행하다, 그치? 캐리아웃 이렇게 들어보셨었죠. 됐어? 2단어면서 캐리아웃을 표현 좀 했었잖아. 오케이, 오케이. 1번, 1번. 자, 숨하고 머리 들고. 요 5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야? 처음에 문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뭐. 문법 묻는 문제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문법적으로 접근한 상태에서도 답을 못 찾으면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의미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문법이 보이는 형태란 말이야. 쓰면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했지만 잘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치? 이렇게 묻는 게 잘하는 거예요. 단지 어떤 문법적 하자를 묻는 것보다도, 그치?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의 패턴을 좀 가져야겠구나. 요거 이제 명심해. 자, 뒷장 넘기자. 자, 6번 문제. In to southern Brazil, 콤마 2009년 브라질에서 long world wants to open. 아니야, 거기서 끊을 게 아니었구나. 롱에서 오펜더까지를 그냥 가로로 묶어야 되겠구나. 소동사 둘을 쳐봐. 소의 동사 이렇게 두 줄을 쳐주면 주어를 뭘로 잡아야 돼? 브라질, 그치? 이거를 주어로 잡아야지 뭐. 그러면 in 2009은 전체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다, 그게, 그치? 2009년에 이렇게, 그치? 브라질, 이 브라질은 뭐라? Long, world's worst open다.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오펜더, 어떤 범법자이자, 그치? 오펜더는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잖아. 됐어? 1번은 뭐 보는 거지? 1번은 뭐 보는 거 같아? 자, 머리 들어봐. 일단 여기 보자. 1번의 경우는 지금 브라질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고 long, yeah, so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가 이렇게 삽입된 걸로 처리됐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 long을 딱 줄을 쳤잖아, 그치? 근데 여기 머리 들어봐. 롱의 단어는 여기서 본다면 천상 효용사 부사 품사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이게 삽입된 거니까. 삽입된 걸로 보충하는 역할밖에 안 되니까 효용사 부사 본 것밖에 더 있겠어, 그치? 근데 롱의 단어는 쉽게 결정할 수 있었잖아. 왜? 얘는 품사 보면 쉽지 않아. 왜? 형용사 부사 같은 형태잖아. 이 단어는 형용사든 뭐야? long 부사도 뭐예요? long 세 단어 대봐. 뭐? first, only, long. 요세 단어는 형용사도 뭐? first 부사도 뭐? first 그치? only, long, lonely 이런 거 없다 그랬잖아. 그치? first 이런 거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번 답의 롱에 있어서는 이걸 알면 고민거리가 없어지잖아, 그치?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필요 없어. 왜? 같은데 뭐이 똑같은 철자인데, 그치? 형용사면 어떻고 부사면 어떻고, 그치? 됐나? 그래서 이세 단어를 쭉 기억했으면 좋았지. 그러면 1번은 쉽게 넘어갈 수 있었잖아. 됐어? 보았다. 너 It's a face jungle. 정글의 페이스인데 clearing, plummet. plummet
트를 클리어링 자체는 뭔가를 개척하고 개관하는 거야. 플러미트 하는 거 곤두박질 친다. 아 근데 이 플러미트 단어가 원래 이게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야. 앞에 써가 지각 동사잖아, 얘들아. 목적어 뭐야? It's a place jungle clearing. 이게 목적어야. 그리고 플러미트가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야. 플러미트 단어가 좀 어려웠지, 여러분. 그치? 뭐에 대해서? 곤두박 어디까지 곤두박질 치는 거야? 세 번째. 그것의 역사적인 속도나 비율에 있어서의 세 번째 더 서드 쪽으로 그지 응,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어려웠다. 이 답은 못 찾아도 될 것 같아. 요거는 속도나 비율에 있어서 세 번째는 안 되고 3분의 1이라는 표시가 돼 있대. 그래서 서드로 이렇게 고치라고 얘기를 해. 여기 봐. 더 서드는 그냥 세 번째잖아. 그지? 3분의 1은 서드고 이게 원의 의미니까. 그치? 이게 3분의 1의 의미잖아. 3분의 1 이렇게 고치라는 얘기야. 이게 너무 어렵다. 그치? 스톱은 2번, 2번. 1번, 2번은 큰 의미 두지는 말자. 자, 7번 가자. 7번. 자, 다음 중에서 맞는 문장을 골라라. 됐나? 1번은 뭐 보는 거야? boring, 그치? 감정동사의 분사. 이거 본 거지? 머리 들어. 그냥 말로 하자. 감정동사를 분사 결정할 때 사람이면 ed, 사물은 나이인지 이렇게 탁탁 포인트가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로 고쳐? 모드. 응? 이디로 고쳐. 요거 저기 티켓 특강할 때 쓰면 집중적으로 요거 연습시켜줄게. 응? 요거 연습을 잘하자. 응? 그래서 딱 보면서 탁탁 찍어낼 수 있는. 응? 그래서 머리. 2번은 뭐 본 거야? 그치? 2번의 경우는 스피크 동사 본 거 있지 않나? 그 퍼펙트라는 형용사 본 것도 있고, 그지? 맞지? 근데 일단 말하다 동사 스피커 언어 앞에서 쓰는 건 맞잖아. 스피크 잉글리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맞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좀 재밌게 문제가 내는 게 여기 좀 봐봐. 자, 요 문제에 있어서는 머리 들어봐. 요 문제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조금 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들어봐. 물론 스피크 동사를 보는 맛도 있긴 해. 근데 쓰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스피크 동사보다 이 퍼피트 형용사 본 게 더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 왜? 이게 만약에 이 자리였으면 품사 뭘 써야 될 것 같아? 이 자리였다면 품사 뭘 써야지 맞아. 이건 부사 써야지 맞아. 얘가 어느 쪽으로 걸리는 거니까 스피크 쪽으로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쓰게 되면 여기는 부사로 잡아야지. 퍼펙틀리, 그치? 근데 여기 잡아주면 이건 여지가 없잖아. 얘는 무조건 얼로 둘러붙는 거야. 명사 쪽으로 둘러붙는 밖에 없잖아. 그럼 형사로 잡는 거지, 그치? 맞나? 그런 약간의 그치?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표현. 이렇게 보는 게 맞아. 그지. 그래서 답은 2번 쪽에서 그지. 우리가 맞지 않나. 3번은 뭐 본 거지? 플라스틱 스몰 블랙백 됐나? 자, 머리 들고 형용사 두 개 이상 불러. 지수대 성상 신국제 지 지시 수 수사 대 대소, 성, 성질, 상, 상태, 신, 신구, 구, 국적, 재, 재료. 그럼 뭐가 앞으로 나와? 스몰이 플라스틱 앞으로 나와야 돼.
플라스틱은 성질이잖아. 스몰은 대소잖아, 대소. 어, 스몰 플라스틱 블랙백 이렇게 돼 있지. 4번은 뭐 본 건가? 하드리 본 거지 뭐. 더 이상 뭐 있나? 됐나? 자, 하드는 열심히, 하드리는 거의 없는. 일단 만약에 이게 하드리를 쓰려면 위치를 어디로 잡았어야 돼? 트라이 동사 앞으로 잡았어요. 이제 하드리 있으면 얘가 빈도부사가 되는 거 아니냐? 빈도부사의 경우는 일반 동사 앞으로 잡아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하드리를 그냥 쓰려면 트라이 동사 앞에다 잡아놓고 하드리 트라이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8번 들어가자. 8번. 이제 8번 문제를 보면, 그제 225페이지 보자. 8번 문제는 뭐 물었나? 자, 8번 문제는 이건 쉽지 뭐, 그래서 많은 것도 되지? 오케이. 자, 9번 문제도 찾아내야지? 읽어줄까? 한번 읽어봐. 9번 읽어봐. A가 뭐라 그랬어? 어, Mr. White, when do you plan to arrive at Seoul? 너 언제 서울에 도착할 계획이니? 어, 비행기가 이제 스케줄 돼 있어요. Get there around는 정오 정도에 도착하는 거, 1월 12일 날, 그치? I'd like to meet you at the airport. 나는 공항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자, 자연스럽지 않은 거야? 1번 어때? 오케이. 나는 기꺼이 당신을 하프웨이는 반쯤에서 만난다는 거 아니야? 2번. 오케이. 나는 당신을 만날 겁니다. 얼라이브 라운지에서? 3번. 고마워요. 그러나 don't bird. It's not my first는 코리아, 그지? 고맙지만 그러나 don't bother가 뭐지? 괜찮아요. 버더가 원래 괴롭히다잖아, 그치? 괴롭히지는 마세요. 이 얘기는 뭐야? 괜찮아요. 이것은 나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치? My first time. 됐나? 4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I hope, 난 바랍니다. This is too much trouble for you. 이건 너무 당신에게 많은, 그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몇 번이다? 1번. 중간에서 만날 게 아니지 뭐. 어디 일본에서 만나? 말도 안 되잖아, 그치? 답은 1번 돼 이제. 이 문제를 틀렸다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문제를 잘못 읽은 것 같은데. 들어가는 거, 그치? 문제 잘 봐야 돼. 아, 이런 거 틀려서, 그치? 점수 안 나오면 진짜 억울해. 그러니까 문제 꼼꼼하게 읽어. 괜히 순간 탁 이게 사람이 뭐에 쓰인다 그러잖아, 그치? 그런 거 방지해서 문장들 이렇게 보면서 딱 체크하는 게 좋지, 그죠? 자, 10번으로 들어가자. 이건 너무 우리 많이 영작에서 해서, 자, 불러. However, had you train 1번. 11번은 뭐해? 2번. You are a convenient가 아니라 뭐로? It is convenient for you. 당신이 편할 대로 하세요. 이거 너 설명 안 해도 되지? 똑같은 문제가 지금 제시된 거야. 다시 그죠? 1번은 뭐 본 거야? Not so much ASB 본 거지 뭐. Not so much ASB가 뭐야? A라기보다는 차라리 B 이렇게 본 거지 뭐. 난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 차라리 B. 이거 본 거지 뭐.
그렇지 않나? 이거 어떻게 바꿀 수도 있죠? Not. A. So much as B.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 Less than B. 이것도 가능하고. Less than B. 또. 뭐하나 rather를 쓰면 뭐가 앞으로 나와? B가 그리고 than A. 이렇게 되어있죠. 뭐. 그렇지? A라기보다는 차라리 B입니다. 3번은 뭐 본 거야? 그렇지. is, said 줄치고 자 능동의 문장이 대절일 때 수동으로 고치고 단문으로 고친 구조 아니야? 비동사 PP, it가 주어가 아니면 뒤에 투부정사 이 모습 그치? 이거 수동태에서 한 거 기억나지? 능동의 문장이 수동 능동의 문장의 목적어 절일 때 그치? 자 4번은 뭐 보는 거야? be due to 앞에가 뭐 결과 뒤에가 원인 뭐 있었어 또? 앞에가 결과고 뒤에가 원인이 들어오는 편에 뭐 있지? result from 어, stem from 또 be due to 또 be caused by 이런 빈 있잖아. A 이런 빈 있잖아. 그치? 이거 본 거지 뭐. 자, 독해 들어가자. 찝어 몇 번. 몇 번 해줄까? 12번? 또 16번? 14번? 12 14 15번? 15, 16, 17, 이제 그만해. 저기 우리 빨리 이거 하고 시험 봐야 되니까. 16, 17. 자,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또 물어봐. 자, 그 정도 하면 됐지? 그래. 자, 12번부터 들어가 보자. 12번. 주어진 글의 순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스미 어떻게 풀라 그랬어? 지시사적인 표현을 먼저 보라 그랬지. 아 어디서부터 보라 그랬어? 밑에서부터. 여기다 들어봐. 여의치 않으면 연결사를 보는데 however 뭐 그러나 but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역시 이런 건 많이 봐야 돼. 근데 뭐는 좀 자제해야 돼.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지. 이번 서울시 문제도 이거 냈지. 이게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A, B, C 이렇게 답 중에서 as a result 결과적이라는 연결사가 딱 걸려 있어. 근데 그 답이 마지막에 가 있어. 그 학생도 거기다 답 체크하고 나온 거야. 안 된다니까? 선생님 뭐라 그래서 그 연결사는? 이럴 수 있다 그랬잖아. 여기 봐봐. 마지막이다 결과적이란 연결사가 그래 마지막은 맞아. 근데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마지막에 대한 내용을 둘로 쪼개버릴 수가 있다 그랬잖아. 이게 C고 이게 D면 마지막이라는 연결사가 있는 글이 마지막이 아니지. 이게 마지막이 되잖아. 그래서 이 연결선은 무조건 자제해라. 이건 보면 간다. 그치? 그치? 근데 이건 딱 함정파기 좋거든. 그래서 이런 연결선은 좀 자제해? 됐나? 자, 가자. productivity in food production. 생산성. 음식 생산에서 생산성을 달려 있습니다. soil, 토양의
퍼틀러티는 비옥함이지. 디마운 타입 오브 미네럴스, 광물의 양과 유형, 파운드 인 소일, 토양에서 발견되어지는 인플루언스이즈가 동사지 둘을 치고 영향을 줍니다. 토양의 비옥함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어펙팅 프로 생산성에 영향을 줍니다. 땅에. 퍼타일 소일, 비옥한 땅은 이즈 유저로 일반적으로 발견됩니다. 플러드 플레인즈, 홍수가 나는 평원에서, 플레인즈는 평원이야. 강 델타 지역에서, 또 에리어스 지역들에 있어서, 서라운딩 볼케노이스, 화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에이? 어파트 프롬은 별개로, 토양의 비옥함은 별개로,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은 역시 의존해 있습니다. 웨더 타입 소일, 땅의 유형이 그제 적합한가, 더 그롭스 오브 크롭, 자라나는 곡물에 대해서 됐나? 이건 읽지 않아도 다 감이 남아있지 지금, 그제? 비루각기행은? 여기 봐봐. 지금 숨이 이렇게 건너가는 이유가 뭘까? 그치? 여기 봐봐. 지금 안 읽고 건너가는 거는,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도 이런 연습을 해야 돼. 읽으나 마나잖아. 지금 틀이 나오지 않았어? 지금 뭐 잡았어? 비옥함 말고 유형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비옥함하고 땅의 타입, 요것만 딱 나누면 되지 않겠어? 앞뒤로 탁탁 놔주면 되잖아. 비는 뭐야? 이것은 때문이다. 알루비움과 볼케노에서 화산재가 위차 데프로 축적돼서 인 디즈 에리얼스, 이 지역들에서. 이거는 지금 비옥함이지. 맞나? 그러면 여기 봐. 비는 A 앞이야, 뒤야? 앞이지. 비옥함 얘기 계속 하잖아. 지금 앞이잖아. 이거 비에. 비가 A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지. 됐어? 지워버려. 1, 4번. 됐어? 그러면 뭐만 남았어? CA인지 AC만 남는 거 아니야? CA인지 AC인데도 역시 논점이 그러네, 그치? 자, C 읽어봐봐. 더욱더 그 땅이 비옥하다면, 에헤, 여기도 비옥한 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C 또 A 어디야? 앞이네, 그치? 그럼 A가 제일 뒤네. 됐나? 오케이, 몇 번다? 3번. 네,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뭐. 어디다, 여기 봐봐. 여기 봐. 저희 머리 들어. 저기 독해 문제 풀 때 글을 다 읽는 게 능사는 아니지. 오히려 글을 다 읽으면 이중고가 생기지 않아. 뭐 시간도 모자르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죽일 건 팍팍 죽여버리면 되잖아. 어차피 글을 딱 읽는 순간에 방향이 나오잖아, 얘들아. 요건 요거다, 그치? 그러면 딱 기준 잡아놓고 탁탁 배치시키면서 쳐들어가면 빠르잖아, 그치? 그러면 오히려 혼란스럽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어설픈 해석보다 이게 낫지 않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여기 봐. 요번에 있잖아. 내일 국가직 가서 이런 연습을 많이 좀 하고 와. 그러니까 국가직 시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의미를 두는 학생들도 이제 있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는 지방직이 많이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그치? 국가직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얘들아. 더 좋은 실전 같은 연습 장소가 없잖아, 그치? 그 괜히 좋은 기회지, 그치? 국가직은 이렇게 이런 의미를 접근하는 게 좋아. 응? 그래서 내일 가서 독해 문제 풀 때 이렇게 쿨하게 탁 풀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응? 그래 다음에 어떠니? 또 자신감이 붙잖아, 그치? 응. 자, 해봐. 14번으로 가볼까? 빈칸 채우는 문제는 어떻게 풀 거야? 주된 내용이 있자. 근데 빈칸이 어디 있어? 중간에 있자. 어떻게 할 거야?
빈칸 뒤쪽 얘기를 잘 추려 올려. 빈칸 중간에 걸어놓으면 얘들아 그 뒤쪽 얘기는 빈칸 얘기밖에 더 하겠니? 그치? 뭐 다른 얘기할 게 뭐 있어? 가자. 에어로젤. 에어젤은 뭐야? 컴마 컴마 갑으로 묶어주면서 가장 가벼운 물체래. 여태까지 생산되어지는 이다. 99.9%가 공기래. 뭐 레버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대. 웍스웨이 효과적이래. 사운드 프로핑 음향 시설에 있어 방음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운드 프로프건 전미사는 방어적인 의미다. 우리 많이 했잖아. 방수 워터프루프 단열 히트프루프 방음 사운드 프루프 교재가 잘못되는 걸 막아주는 교정 프루프 리딩 됐나? 그리고 has been found 발견되었습니다. to be 17 times 37배야 좀 더 효과적이다. 인슐레이션 단열재에 있어서 좀 효과적이다. 파이버 글래스보다 그지? 글래스는 유리인건 섬유유리겠지 뭐. Because it costs approximately 그것은 대충 파운드당 $1,300다 제작하는데 그래서 이 물질은 it was not widely used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언틀 동그라미 리서 조사가들이 방법을 찾을 때까지 cut production cost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거의 80% 가량을 브레이크스로 돌파구 가로에 대한 돌파구였습니다. 뭐에 대한 돌파구일까? 이제 설명이 들어오겠지 뭐. 가자. 아이언니슨 미켈리디스 헤즈 이그지비티드 미켈리디스는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에스리얼한 단어 참 어렵다. 영어로 해야지 뭐. 쿠줄라이 스컬프처 조각이구나 조각 그치? 메이플 에어졸로부터 만들어진 조각이래. 어디 갤러리에서 그지? 어라운드 전 세계적으로 뭐뿐만 아니라 에러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뿐만 아니라 글래스 테크놀로지 유리 기술에 관한 그지 국제적인 회의인가 봐 그지? 어트랙팅 인터레스터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모든 비평가들로부터 과학자들로부터 그지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자 여기 좀 보자. 여기 봐. 여기 뒤쪽 얘기가 뭐야? 응? 지금 얘기했잖아. 뭐라 그랬어? 아 그래. 아 주로 조각이나 또. 그래 아트 크리틱스나 사이언티스트 관심을 끌어모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에어졸 자체가 이쪽으로 활용이 되는 거지 그지? 맞나? 1번 답 어때? 뭐 단열재를 만들지 못한다 2번은 예술적인 관심을 스포드 했다 그지? 3번은 전적으로 조각가들에서 무시됐다 4번은 증대시켰다 에어졸의 무게를 몇 번? 2번 그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여기 봐봐. 아까 스미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좀 푸는 방법대로 풀어.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들어봐. 스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 있어. 빈칸이 있는데 요 뒤쪽 요 부분의 해석에 원활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왜 그럴 것 같아? 요 가로 뒤쪽 얘기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 그 바로 밑에 에스리얼 이 단어가 주는 임팩트가 워낙 강하거든.
거기 탁 주니까 어떤 학생들이 오 어렵다 그치? 그러면서 그치 전반적으로 뒤쪽 이야기를 이렇게 포기하려고 덤벼 해석 잘 안 되네 이거 그치? 모르는 단어 있네 근데 필요 없어 어차피 주된 내용 끌어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어절 자체가 예술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끌어모으는 쪽으로 옮겨졌잖아 그치? 그걸 딱 잡고 와버리면 2번 답이 쉽게 나오잖아 됐어? 오케이 자 15번 문제 하자 다음 글을 읽고 메인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흐름 놓치지 말고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전기 용품들 아닌가 어카운트폰은 설명한다 More than half 절반 이상이다 전기에 어떤 전기야? Used in an average American home 평범한 미국 가정에서 사용되어진 전기의 반 이상을 설명한다 하긴 전기기기가 그렇지 뭐 그치? Introduction of so-called smart grid 소개다 소위 스마트한 그리드의 소개는 can provide 제공할 수 있었다 능력 모니터하고 셧다운 디즈 디바이스 웬 동그라미 이러한 고환품들을 셧다운 시킬 수 있는 언제 they are not being actively used 그들이 사용되지 않을 때 그치? 그러면 앞쪽에 so-called smart grid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알지? 이 전기 사용을 조금 이렇게 자제시키는 무슨 발명품인 것 같아, 그치? 됐어? 이제부터 무슨 얘기 나올까? 그치, 뭐 스마트 그리드 이제 어떤 건지 구체 설명 들어오겠지, 뭐. 그치 않아? 안 읽어도 되지?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 그러니까 주제 제목 정하는 문제는 이렇게 풀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어떻게냐면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 머리 봐봐,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미국의 전기상이 대단 많잖아. 그래서 뭐가 소개됐어? 스마트 그리드가 소개됐죠. 얘 뭐 하는 거예요? 전기 사용을 통제하고 모니터하고 셧다운 시키는 그런 발명품 고환품이잖아. 무슨 얘기 나올까? 이 얘기 나오겠지 뭐 그래. 그러면 전형적인 여기다 얹어놓고 들어간 거 아니었어? 1번 답 어때? 현명한 방법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2번 어떻게 하면 전기 수요를 예방할까? 피크나도 절정을 이루는 그지? 3번은 변화다. 소스 전기 공급의 소스의 변화다. 트레이딩 무역은 불필요한 어플라이언스 전기 제품을 파는 것이다. 에이 몇 번? 2번. 그게 뭐야 답이? 스마트 그리드 그지? 그거 아니야 스마트 그리드. 맞아? 근데 이제 저기 잠깐 선생님 좀 들어볼래? 저기 뭐야? 어떤 학생이 와서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냐면 이상하게 혼자 그냥 내 혼자 문제 풀 때 독해는 진짜 복잡한데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선생님하고 설명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간단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이제 많이 그지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선생님 얘기하지만 선생님 방법으로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학생이 이걸 못 버린 거야. 아직도 독해를 하는데 그냥 짝꾸짝꾸 해석에 너무 초점을 맞춰 글을 넓게 못 보는 거야. 독해는 봐봐. 문법은 숲을 봐야 돼 나무를 봐야 돼. 이건 나무를 봐야 돼 문법은. 독해는 뭘 봐야 돼? 숲을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독해할 때 나무를 봐 나무를. 그러니까 전체 숲이 안 보이잖아. 두 개 동시에 볼 수는 없어 얘들아. 두 개를 어떻게 같이 볼 수 있어? 하나 선택이잖아 어차피. 그러면 독해는 숲을 봐야.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흐름을 보란 말이야. 잠깐만 조망하란 말이야.
근데 그 학생들은 자꾸만 이렇게 지엽적인 게 너무 거기 단어나 이런 데 매달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체 이거 움직임이 안 보이는 거지. 그치? 지금 같은 경우도 봐야 들어. 여기 머리 들어봐. 지금 생각을 해봐라. 전기 사용 됐다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럼 이제부터 무슨 얘기해? 뭐 스마트 그리드는 됐고 이제 청소기 얘기할까? 이건 말의 논리가 아니잖아. 그렇게 글을 쓴 사람이 어디 있어? 스마트 그리드 얘기하겠지 이제. 그치? 맞나? 근데 난 이거는 있을 수 있어. 이런 스마트 그리드가 그러나 문제점은 좀 있어. 이렇게 뒤집을 수는 있었어. 근데 그 흐름이 어떤? 뒤집은 건 없었잖아. 그건 여러분이 문제 풀어봐서 알잖아. 그러면 그냥 스마트 그리드로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전기 수요를 프리벤트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어? 좀 이따 문제 모의고사 볼 때 이런 스타일로 풀어?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자, 또 해봐. 당연히 뒤까지 읽어야지 얘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잠깐 여기 머리 좀 잠깐 들어봐봐. 여기 지금 위험한 얘기를 했거든. 전기 사용에 지금 잘 읽어봐 앞에 뭐였지? 전기 사용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전기를 셧다운 시키는 거잖아요. 이 스마트 그리드가. 아니지 다르지 무슨 소리야. 아니 여기 봐봐. 지금 완주는 그런 말을 이게 지금 말을 헷갈린 거야. 전기를 사용하는 현명한 방법하고 전기를 남용하는 걸 막는 거하고는 다르지 말이 이거. 그치? 이건 말이 다른 거지. 아니 스마트 그리드가 하는 역할이 뭐야? 전기를 차단하거나 모니터하는 거 아니야 사용을. 그치? 얘가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지. 여기 봐봐. 뭐냐고? 자, 잠깐 여기 보자. 지금 여기서 잘 들어. 여기 봐. 자, 이 지문에서 중점을 얻는 건 스마트 그리드라는 건 인정하겠지, 그렇지? 그럼 스마트 그리드가 하는 기능이 뭐야? 모니터하고 셧다운 시키는 거 아니야. 그치? 에너지를 사용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지, 얘가. 얘는 막는 거지, 막는 거. 아이씨, 오바지, 이 새끼야, 아이씨. 그거는 말을, 그치? 너무, 이렇게 말을 엮어 들어온 거고. 아니야, 2번이 있지, 답이. 그럼 답 없어, 엄마. 1번, 답이 뭐. 아니, 만약에, 저기 에너지를 효과적인 쓰는 방법 하면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한번 그거 갖고 우리 글 좀 써보자. 머리 들어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 에너지를 쓰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어떤 기계가 나왔어요? 이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쓰는 건 전력을 줄이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전력을 써도 효과적으로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을 자세히 생각해 봐. 자,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게. 만약에 10이라는 에너지를 써. 응? 됐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쓴다라는 것은 10을 쓰는 거를 9로 줄이는 거야. 10을 쓸 때 유용하게 쓰는 거야. 유용하게 쓰는 거잖아, 이거는. 10이라는 숫자를 줄이는 건 아니잖아. 낭비되는 걸 다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쓰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지. 그건 인정해? 이건 줄이는 방법이 아니잖아. 이해됐어?
오케이. 더 기분 나쁘면 연구해봐. 그치? 왜 너는 계속 마음에 안 들어? 너 에너지를 줄이는 거라 그랬잖아. 사용을, 비용을. 근데 아니구나. 얘 지금 이 말을, 얘가 이 말을 이해 못 하는구나. 효율적이다라는 거는 열을 가지고 아홉 개로 줄이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열을 가지고 쓸 때 이걸 효과적으로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열을 갖고 쓰는데, 응? 열을 갖고 쓰는데, A 방법으로 둘, B로 둘, C로 셋,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있어. 응? 근데 이걸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여기다 셋, 여기다 하나, 둘, 여기다 셋, 이렇게 쓸 때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란 얘기지. 줄인다라는 표현은 안 되지, 이거는. 너, 쌤이 저기 용돈 100원 줄게. 너 효율적으로 써봐. 100원 다 쓸 때 효율적으로 쓰라는 얘기는 더 아주 좋은 쪽으로 쓰라는 거 아니야. 낭비 없이, 그치? 맞지?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쌤이. 이해돼? 응. 그러니까 100원을 주고 그렇잖아. 효율적으로 써봐라 그랬을 때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지, 쓴 얘기가. 그치? 쓰긴 쓰다 좀 좋게. 잘 써봐라 이런 개념이지, 그치?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자, 여기 요 대목 잠깐 얘기 좀 하고 하자. 여기다 여기 봐봐. 자, 머리 들어봐.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자, 여기 잠깐 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독해에서 가끔 이제 딜레마야 된단 말이야. 뭐냐면, 이 말이 그 말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건 독해가 영어가 아니라 이제 이건 말이지 말, 그치? 그럴 때는 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어떡하냐면, 특히 주제 제목 정할 때, 그럼 반대로 그 제목을 갖고 내가 글을 써보는 거야. 어?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럼 내가 글을 쓸 때 어떻게 쓸까? 그러면 줄이는 얘기는 아니었잖아, 이게. 효율적으로 쓰라는 얘기는 10개를 쓰긴 쓸 때 좀 더 좋은 쪽으로 잘 써봐라. 이 개념이지? 줄여라. 이 개념은 아니었잖아는 얘기야. 그러면 그 제목을 갖고 글을 썼어. 이런 글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줄인다는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겠구나. 그치? 그리고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지. 쌤이 지금 좋은 팁을 줬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있잖아. 이게 많은 시간을 갖고는 못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역으로 얘기해봐. 역으로. 이 제목 갖고 내가 글을 쓰면 어떻게 쓸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쌤하고 이제 16번 한번 해보자. 전체 흐름하고 관계없는 문장이 뭐지? 커버드는 it's a piece of 종이다. classified as 분류되어지는 종이다. brood parasite라는 거 우리 많이 했다. 페라가 뭐라? 옆에. 사이트는 장소. 옆에 장소를 틀고 사는 거니까 뭐야? 기생하는 거라 그랬잖아. 패러다임의 단어 기억하지? 번복이 모범. 패러다임의 단어 꼭 잊어버리면 안 돼? 기생충으로서. 알을 어디다 놔? 다른 새들의 보금자리에다 놓는 거야. 더 커버드는 알을 다양한 다른 새들의 보금자리에 놨습니다. 그리고 디스피는 그들을 분산시킵니다. 이웃으로. 그치? 됐나? 요게 주제문인 거지? 1번. Here they are left to be hatched. 거기서 그들은 남겨진다. 부화되도록. 그리고 새끼들이 길러진다. First parents들에 의해서. 부양하는 부모들에 의해서. The cupboard의 알은 have been found, 발견된다. 보금자리에서 근처한 백여종의 새들의, 그리고 거의 항상 보금자리, 좀 더 작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선택되어진다. 커버드는 씨앗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로 곤충을 먹습니다.
이걸 왜 질문했지? 3번 답이 쉽게 나오지 않나? 이건 고민할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그치? 그 주제문에 딱 잡고 들어가면 뭐 문제 없지 않나? 이거 좀 설명 안 할게요. 자, 17번 들어가야죠. 다음 중에서 맞는 문장 찾아라지? 선택지 보고 들어가야지, 그치? 1번 어때? 사람들, 좀 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좀 덜 본다. 가자. 텔레비전이 있죠, perhaps 아마도 가장 prevalent, 가장 널리 퍼진 형태 오락의 developed country, 선진국에 있어서 어디서 이런 이유 때문에 리서처들은 heavy exam도 조사해 왔다 효과를 prolonged watching 장시간의 시청에 대한 효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스 한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Individuals who watched for 4 hours daily 4시간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 had on 그지 80% 정도 greater likely dying 죽는데 cardiovascular로부터 그지 뭐보다? Did individual 개인들보다 limited watching 그지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한 거야 2시간 아래로 그지? The this finding 이러한 발견은 적용됩니다. 심지어 교육과 건강과 스모킹, 콜레스테롤, 블러드 압력들이 요인이 됐을 때 조차도 이러한 발견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더욱 when researcher들은 그지 컨스터 생각했을 때 또 다른 대중적인 오락을 like X 운동과 같은 그리고 held constant amount time 시간의 일정 부분은 이제 엑서사 운동에 보내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varied amount time 다양한 시간 setting immobilized 움직이지 않는 것에 앞에 앉아 그러니까 텔레비전 앞에서 이게 앉아 있는 거지 뭐 그랬을 때 개개인들 watch the new more 텔레비전 좀 더 많은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대단히 커다란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자, 1번은 어때?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지 지금 그치? 2번은 운동이 좀 더 파워풀한 매력을 다양하다 TV 워칭보다 3번은 난 moving enough 충분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모터리 죽음이라 했잖아. 모터, 인모털, 불의에, 모기지, 저당권, 모티파이, 모욕을 주다. 그치? 대땅마디 한 단어라서 뭐. 심장병으로부터 죽음에 공헌합니다. 4는 한낮에 텔레비전 시청하는 것이 더 해롭다. 아, 이런 얘기는 없고, 그치? 근데 2번하고 3번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봐봐. 2번하고 3번은 순간 헷갈릴 수 있지만 심한선 얘기했잖아. 어디서 내용일지 답은 마무리지라고. 주된 내용에서. 지금 운동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이거 운동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뭐 여지없이 제껴버려야지 그러면. 4번은 3번은 텔레비전 얘기하는 거잖아. 어디서 느꼈어?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게 텔레비전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됐어? 오케이. 답은 몇 번? 3번. 됐나? 자, 잠깐 쉬었다가 10회는 쌤이 빠른 속도로 체크할게요. 10회는 빠른 속도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시험을 쫙 진행하자. 잠깐 쉬었다 하자.